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숨길 겨. 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겨내고 나중에 노래를 하게 된다면 나는 더 풍성한 어떤 스토리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이겨내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네네.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저번에 나왔던 이지선 씨? 네. 그분도 네네. 보니까 뭐 긍정의 힘이 굉장히 그 본인한테 힘을 준 것 같은데, 혹시 오셔 백재영 씨도 보니까 긍정의 힘. 네. 역시 정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아유. 부끄럽네요. 또 마무리 잘 안 된다고. 계속 아니 저 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안 쳐다보시고. 안 쓰마. 내가 요즘에 네 눈치 살짝 봐. 심하졌어 지금 뭔 거야. 내가 야 정말 나 너 없는 줄 알았거든 녹화할 때. 이런 날이 오네요. 살살 녹이잖아. 뭘 살살 갖다 잡는다 이게. 뭐네. 그러니까 아, 그럼 편하게 하시라고. 네,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쳐다보면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몇천 분 동안 사람이 잘 가져가지고. 편하게 하세요. 근데 그 네. 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활동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뭐 식상하다. 야, 뭐 좀 너무 딱 비슷하지 않느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그죠? 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백지영 발라드는 이제 뭐 너무 다 똑같다. 그리고 뭐 온 드라마에 다 백지영 노래 나오니까 이제 막 너무 뭐 듣기 싫다. 처량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부류 어떤 그런 분위기의 발라드가 나오면 저도 사실 부르기 싫거든요.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감성을 써주는 작곡가를 저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작곡가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곡 써드릴까요? 그럼 저는 무조건 좋은 곡 써달라 그래요. 나한테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맞추지 말고 당신이 가장 자신 있는 걸 써주면 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부르겠다. 네. 가수는 메신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곡을 받았을 때 이 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잘 해석해서 대중들한테 전화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저한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작곡가의 곡을 훌륭하게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은퇴라는 게요, 저는 슬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은퇴는 슬픈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은퇴라는 걸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아이를 또 낳을 거고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한테 집중하고 아내로서 열심히 살고 네네. 한 장 정도? 한 번 정도 좋은 곡을 내고 난 다음에 네.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면 되게 행복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은퇴 이런 게 아니죠, 아니라 아니죠. 그게 지금 잘하겠다 뭐 하는 의미군요. 그럼요. 저는 제 꿈은요 뭐냐면요 패티김 선생님께서 이제 무대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저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은퇴라는 거는 공연도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팬들하고 매번 방송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만날 수 있는 활동은 내 가정이나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난 후로 밀릴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패티김 선생님 같다고 거.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은퇴하신다면서 공연하신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네, 그 네. 공연 아직 하시는 10월 달에 하실 거예요. 네. 그 공연이 벌써 1년 1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 공연인데 이 공연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멋있잖아요. 그게 네. 힘 닿는 데까지 애 낳는 것처럼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다, 아 진짜 그래요. 멋있어요. 그리고 아마 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고 싶어서 못 견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네. 그럼요. 우리 자체에서 그 어떤 몸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능들 있잖아요. 네. 다에 다 화는 싹 다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오래오래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시네요. 돈은 받으셔야 되죠. 재능을 기부해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 어떤 의미예요? 환원. 재능만. 재능만.
잘한다. 야.